존경하고 사랑하는 1년 동안 매주 매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뵙지 못하게 되니까 정말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하고 또 저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많은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회사는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회사 걱정이 많이 돼서 문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직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팍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죠. 우리 임직원들이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런 팍폰 시스템에 대한 컨텐츠 준비들이 그동안 조금 속도가 나지 않고 미진했던 부분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이런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기존의 세미나 시스템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 SNS를 통한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된다 했지만은 오프라인에 익숙해서 가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할 수 없이라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생겨서 한편은 아이고 다행이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덜 익숙한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세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 요즘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일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SNS에 익숙하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온라인상에다가 막 뿌려버리는 겁니다. 뿌려놓다 보면은 정말 아는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애터미만 하는데, 또 애터미 치약만 하는데, 애터미 해모임만 하는데, 애터미 화장품 전에 내가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그거 어디서 다시 구하지? 그래서 온라인을 뒤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뿌려놓은 그런 정보들하고 맞닥뜨려서 이 제품을 구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사업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애터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애터미의 이런 사업 방법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제 꾸준하게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히 신세대들, 내 체질에 잘 맞지 않는 온라인 비즈니스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몸살을 하더라도, 또 젊은이들에게 물어서라도, 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를 시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 맨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세대들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주도해갈 차세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이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매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출은 꾸준합니다. 도리어 약간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 제품들이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또 빚쟁이에 쫓겨 다니더라도 반드시 써야만 되는 그런 생활 필수품들이다 보니까 매출은 꾸준합니다. 또 건식 분야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물량이 부족해서 결품이 나서 지금 우리 임직원들이 생산 공장에 현장에 가서 직접 생산을 독려하고 물건이 생산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배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별로 리더별로 조금씩 매출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리더는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간 반면에 또 어떤 리더는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리더들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얼만큼 소비자 조직 구축에 그동안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매출이 도리어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 있는가 하면은 직급 위주로 배팅을 했던 그런 라인들은 조금 주춤거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계 전체로 봤을 때도 소비자 중심으로 갔던 업체들은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이 꾸준하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매출 저감이 있는 반면에 배팅 위주로 직급 위주로 갔던 업체들은 이런 사태에 매우 취약해서 매출이 급감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런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조직이 살아남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오롯 공장 사용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우리가 오롯 공장에 모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맨 먼저 오롯 공장 7천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타이시에 짓고 있는 애터미 비전센터와 공장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비전센터는 공정이 4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연말쯤 가면은 그 비전센터도 이제 가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는 쉼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할 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 준비는 차질 없이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1월 달에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유통법학회 교수님들과 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님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북경대에서 북경대 교수님들 그리고 중국 상무국 행정을 보시는 분들과 같이 2박 3일간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직접 판매, 직소라고 하죠. 이런 직접 판매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학술적인 부분과 또 행정적인 부분,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논들을 하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방향은 경소상 제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을 합니다. 이 경소상 제도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판매, 방문 판매 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반품 등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무국이나 또 학계에서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한국으로 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경소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한국에서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만 등록을 시키면은 바로 이런 이제 경소상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소상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훨씬 더 책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북경대 직접 판매 포럼에 가서 중국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권장하는 그런 거래 방법은 경소상 제도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고, 애터미가 이 경소상 제도에 의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터미 현지 법인에서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이 경소상 제도를 통한 애터미 사업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드디어 애터미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년 동안 사실은 고생은 좀 했죠. 석사 2년, 박사 4년 고생을 좀 했고, 마지막 논문 쓰면서도 제가 그래도 유명세가 좀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제 논문은 읽어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냥 허투루 써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도 교수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얻어진 것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30년 전에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은 30년 전에 학문을 가지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학문들은 경영학 분야의 학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30년 전에 받은 학위를 30년이나 늦게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의 학문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회원님들은 아니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혼자만 공부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정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쓸만한 교과서, 텍스트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쳐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산업 규모가 지금 5조가 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가 훨씬 넘는
그런 이제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분야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 분야가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부터 좀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학사 학위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사가 써놓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박사님 교수님들이 가르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위를 받아야만이 이 대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쓸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할 수 없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위를 받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학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텍스트북을 집필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쓰이겠지만은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국회 도서관으로 보내고 각 대학으로 보내서 각 대학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가르쳐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필요한 도구인 그 텍스트북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은 받고 나니까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회장이 박사야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이렇게 스크린으로라도 뵙게 되니까 정말 새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임직원들은 더더욱 이 온라인 컨텐츠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그런 이제 성공 시스템, 더욱 발전된 모습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뵐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